호위 따위는 거부했다. 그 대신 스파르타의 전사들을 새 가족으로 삼았고 대학살의 전투로 물든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크레이토스 장군님! 도시암나기 코앞입니다! 모두 스파르타의 영광을 찬양할 겁니다! 그만해, 크레이토스! 도시를 파괴할 때마다 올림푸스의 분노가 더해져서 나도 너를 보호할 수 없게 된단 말이다. 난 보호 따위는 필요 없어. 널 신으로 만든 게 나라는 걸 절대 잊지 마라, 스파르타의 요령. 그러니 날 배신해서는 안 돼. 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크레이토스는 고통의 기억 속에서 질문을 키워나갔다. 그건 과거의 악몽으로 자신을 끝없이 옥죄이는 신들에 대한 증오였다. 결국 그는 로도스 섬으로 갔고 포위된 도시에 최후의 일격을 가하고자 했다. 당신 도움은 필요 없어, 제우스. 이 괴물은 내가 꺾을 테니까. 도움 이상의 것을 주겠다, 크레이토스. 내 너에게 힘을 주마. 어서 올림푸스의 검을 잡아라. 대전쟁을 종식시키고 타이탄족을 무찔렀던 아주 위대한 검이다. 너의 신성한 힘을 그 검에 쏟아부어라, 크레이토스. 그럼 너의 힘을 모두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왜 하필 지금 날 돕는 거요? 보이느냐, 올림푸스의 신들이여! 내가 더 이상의 증거를 보여줘야 하는가! 크레이토스는 신성한 힘을 무기에 모두 쏟아부은 후 사신의 무기 앞에서 아주 나약한 인간이 되고 말았다. 피투성이가 되어서야 그는 올림푸스의 검을 되찾아야만 자신이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스파르타 군 앞에서 굴욕을 당한 크레이토스는 겨우 그곳을 빠져나왔다. 당신이? 그래, 내가 직접 나서서 해결해야 했다. 아테나가 결단을 못 내리고 있었거든. 네놈 같은 괴물을 돌봐주고 있었다니. 근데 왜 날 배신한 거니까? 네가 날 배신하려 할 테니까
네가 올림푸스를 위협하는데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너의 루소는 이미 신의 피로 물들고 말았다. 나까지 아레스처럼 당할 수는 없어. 신들의 비열함이 치근하고 힘이 그것밖에 안 되나. 너의 오만함에 지쳤다. 나는 올림푸스의 왕이야. 나의 뜻이 곧 모든 신들의 뜻이다. 알겠느냐? 너는 평생 나를 섬겨야 할 것이다. 그럴 일은 없을까요? 그렇다면 선택의 여지가 없군. 이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았다, 아들. 다 네가 자초한 일이야. 신들의 선택이란 신들의 존재만큼이나 안 될 것이고. 죽음을 앞두고 있는 순간까지도 내게 계속 도전하려고 드는 거냐? 네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신을 모독한 죄로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너는 절대 올림푸스의 지배자가 못 돼. 그 고린 여기서 끝난다. 대가를 치를 것이 제우스. 절대 잊지 마시오. 크레이토스의 생명이 꺼져갈 때 하데스의 손이 전리품을 거두려 나타났다. 하지만 크레이토스에겐 그가 아는 것보다 더 무거운 짐이 지워져 있었으니 놀랍게도 크레이토스는 세상을 뒤집어 올림푸스 산을 통째로 흔들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러니 누구도 그를 죽일 수는 없는 일. 아레스! 내 적을 무찔러준다면 당신께 내 삶을 바치겠어! 싸워라, 스파르타이. 넌 여기서 죽을 운명이 아니야. 여기가 끝이 아니다. 당신은 누구요? 내 이름은 타이탄 가이아, 만물의 어머니라고도 하지. 네가 강력한 전사가 되는 것을 지켜보았다. 네가 살면서 겪은 모든 사건들과 함께 했고, 하지만 이제 보고만 있을 수가 없구나. 우리가 제우스를 무찌를 수 있게 돕겠다. 죽음은 도피다, 크레이토스. 너는 스파르타의 전사인데 도망이라니. 설마 겁쟁이는 아니겠지? 난 겁쟁이가 아니오. 그렇다면 싸워라. 운명의 두 여신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마. 그들의 힘을 얻어야만 제우스를 이길 수 있어. 다시 올림푸스로 돌아가자, 제우스! 난 제우스를 만나야 된다! 감히 전쟁의 신에게 도전하는 거 아니야! 너는 더 이상 신이 아니다, 크레이토스. 제우스, 올림푸스, 그리고 너의 힘을 봉인한 칼은 이제 영원히 손댈 수 없게 됐으니까.
너의 유일한 희망은 운명의 두 여신을 찾아내서 과거로 돌아가는 것뿐이야. 제우스가 널 배신하던 순간으로. 그래야만 그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이다. 전쟁의 신, 살아있었나? 난 이제 더 이상 신들의 편이 아니오. 누가 당신을 이렇게 만들었어? 제우스, 나한테 죄가 있다면 인간을 도운 것뿐이. 하지만 올림푸스의 불을 인간들에게 전했을 때 제우스는 그것을 반역으로 간주했어. 그래서 그 벌로 불사의 능력을 뺏겼고 저주받은 새에게 매일 쪼아 먹히는 불쌍한 신세가 되었지. 너무 잔인한 몰라니까. 그런데 밤이 되면 상처가 치유되지. 내가 여기 얼마나 있었는지, 내가 고문을 얼마 동안 길게 받았는지 나조차도 잘 모르겠어. 제발 스파르타의 유령이여, 날 이곳에서 해방시켜주게라. 너는 프로메테우스를 신들의 저주에서 구해냈다. 그의 육신은 올림푸스의 불을 더럽혔지만 타이탄의 힘을 이용해 그것의 형체를 부여했다. 크레이토스, 이 죄가 내게 위대한 힘을 주리니 이 죄를 몸에 지녀 너의 적을 무찌를 때 사용하도록 해라. 크레이토스, 창조의 섬을 조심해야 한다. 그곳은 운명의 두 여신의 고향. 이제부터 너의 진짜 운명이 시작될 것이다. 그 섬은 위험으로 뒤덮여 있다. 모두 운명의 두 여신에게 접근하는 길을 차단하기 위한 장애물이다. 여신들의 힘을 빌어서 제우스가 너를 배신하고 너의 목숨을 빼앗았던 순간으로 돌아가라, 크레이토스. 그러면 우리 모두의 운명이 변할 것이다. 가이아, 왜 날 돕는 거요? 제우스를 막아야 한다, 크레이토스. 혹시 복수에 관한 이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 절대자 타이탄 크로노스를 알 거다. 크로노스는 자기 자식에게 권력을 빼앗길 거라는 오라클의 예언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 자식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삼켜버리려고 했다. 레아는 자식들이 먹히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지. 하지만 남편이 막내마저 먹어버리려고 하자 더 이상의 희생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남편을 속여 아기 제우스를 구해냈다. 레아는 독수리를 시켜 막내 아들을 숨겼다. 아이는 크로노스의 시선이 닿지 않는 아주 먼 곳에 있는 섬으로 옮겨졌지.
그를 보살핀 건 바로 나였다. 그의 안전을 지킨 것도 나였고 내가 크로노스로부터 형제와 누이를 구해내야 한다고 가르쳤다. 내 어리석은 연민이 타이탄족에 영원한 불행을 안기고 말았지만 오직 제우스를 위해서 우리는 놈이 품고 있던 복수심마저 받아들인 거였는데 제우스는 단 하나의 죄를 물어 타이탄족 전체를 배신했다. 바로 아버지 크로노스의 죄였지. 스파르타의 유령이라. 내가 들었던 말이 사실이었군. 테세우스, 운명의 두 여신을 만나려고 그분들을 만나려는 멍청이는 너를 마지막으로 완전히 씨가 마를 것이다. 운명의 두 여신의 시종 노릇을 하는 자는 네놈이 마지막이 될 거다. 내가 운명의 두 여신을 섬기고 보호하는 이유는 다 제우스의 영광을 위해서지. 이제 제우스의 시대는 끝나게 될 것이다. 제우스를 죽이기 위해 운명의 두 여신을 찾는다. 이제 너에게서 신의 힘은 느껴지지 않는구나, 크레이토스. 보아하니 넌 나한테도 질 것 같은데. 올림푸스의 왕을 건드리겠다고. 날 보내주면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늙은이. 그건 네가 할 말이 아닌 것 같은데, 안 그런가? 어서 덤벼. 이번 기회에 우리 둘 중 누가 그리스 최고의 전사인지 한번 가려보자꾸나.
그 누구도 운명의 뜻은 거역 못해. 그것은 이미 정해진 일. 네 여정의 끝엔 오직 죽음만이 있을 것이다. 이건 내 죽음에서 시작된 여정이오. 운명은 이미 너의 편에서 떠나버렸지. 너의 영혼은 더 이상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날 이렇게 만든 건 신이야! 여신들은 첨탑 깊숙한 곳에서 운명의 실을 잡는다. 또한 나누면서 자르고 있지. 네 운명의 실을 손에 넣으면 제우스가 널 배신했던 바로 그 순간으로 돌아갈 수 있다. 소문이 사실이었군. 난 내 운명을 바꾸려고 하데스의 문지기와 싸워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의 불길 속을 탈출했다. 그런 나의 노력에 운명의 두 여신들이 은총을 내리셨고 날 이렇게 만든 원수를 알려주셨지. 크레이토스. 바로 아레스의 총! 너도 그날을 기억하고 있겠지, 스파르타인. 물론 기억한다. 절대 못 잊지. 이번에는 스파르타의 유령인 네 목을 따고야 멀겠다. 임무는 내게 유일한 탈출구였다. 여신들을 찾기 위해 시험에 시험을 거듭했는데 니놈 때문에 다 망쳐버렸어. 넌 평생 지옥 속에 살게 될 거다, 스파르타의 유령. 잠깐, 이것도 시험인가? 여신들이여, 보고 계시다면 제게 계시를 주세요. 만약에 제가 저 타락한 신을 죽여버리면 당신들을 뱉게 되는 겁니까? 하데스의 소나기에서 제 사랑을 되찾을 수 있게 되는 건가요? 혹시 둘 다 아니라 해도 신들의 사륙자인 크레이토스를 죽일 수 있는 기회이니 나한테 영광이군. 악녀의 어리광대인 네가 사륙자라 불리는 것도 마지막이다. 이쪽엔 길이 없어요. 절대로 통과 못합니다. 자신 있나 본데 불가능해요. 내 말 들어요. 내 날개만이 통과할 수 있다고 연대할 시험이야. 그런데 내가 누구지 정말 몰라요. 이카루스를 모르는 건 아니지요. 여길 통과를 간 나만의 운명이야. 알아들었어? 이건 내 시험이라고.
운명의 두 여신은 날 받아줄 것이다. 네가 아니야. 장백한 전사야. 당신은 죽어. 곧 죽을 거야. 그럼 운명의 두 여신을 만나러 가려면 너의 날개가 반드시 있어야겠구나. 꿈도 꾸지 마. 운명의 두 여신은 너같이 타락한 신에겐 광경을 내리지 않는다고. 감히 내 고통의 고리를 끊었느냐? 넌 강하지만 체격은 신이 되기에도 올림푸스의 일원이 되기에도 턱없이 부족하군. 크레이토스. 크레이토스, 여전히 오만하고 어리석은 전사구나. 하나도 안 변했어. 어떻게 신들의 왕을 제압할 심산이냐? 내가 직접 올림푸스의 검을 되찾은 다음 제우스의 심장을 찌를 것이오. 내가 전쟁의 신이었을 때 가졌던 힘이 그 검에 보관돼 있어. 올림푸스의 검이라.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이름이구나. 그러니까 대전이 끝난 후였던 것 같다. 제우스는 피와 권력에 미친 자였다. 그가 인간까지 지배하려 하는 건 우리도 참을 수 없었지. 도저히. 타이탄과 올림푸스 신들 간의 전쟁이 결국 인간 세계의 지형을 바꿔놓았다. 우린 전쟁에서 우리가 이겨야만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우리가 지면 타이탄이 지배하던 황금시대가 끝나게 될 테니까 당연히 인류의 평화와 번영도 사라지게 될 테고. 내가 쓰러졌는데도 전쟁은 계속됐고 제우스는 그 대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하늘과 땅의 힘을 빌어 아주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냈다. 그것이 바로 올림푸스의 검이야. 너희들을 타타로스 시면의 지옥으로 추방하겠다.
난 지하 세계의 고통 속에서 잠을 깼고 하데스 심연의 지옥으로 추방됐다. 네가 날력이 가두지만 않았어도 제우스를 파멸시켰을 텐데 신들의 노예 같으니. 나는 더 이상 신들의 명령을 듣지 않소, 아틀라스. 신들의 배신에 난 마음까지 멍들었으니까. 내가 제우스를 파멸시킬 테니 운명의 두 여신에게 가는 길을 알려주시오. 가이아의 말이 맞구나. 스파르타의 유령이여, 너는 아주 용맹한 전사이며 타이탄족의 동지이다. 그러니 두 여신들의 신전이 있는 곳을 가르쳐 주시오. 아니, 미안하지만 타이탄들도 어디 있는지 몰라. 허나 그곳을 찾는 이는 강한 힘을 갖게 된다. 내 마지막 마력을 주마, 스파르타인. 대협국을 건널 수 있게 해주지. 그게 내가 줄 수 있는 전부야. 대단해. 운명의 두 여신을 찾고자 하는 너의 의지가 얼마나 큰지 잘 알았다. 하지만 너는 이제 우리를 만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은 것뿐이야. 버린 몸에서 부활하는 불사조처럼 너 또한 생애 두 번째 기회를 잡고 있구나. 불사조의 죄를 찾아 부활시켜라. 그러면 운명의 두 여신의 신전으로 오는 길이 보일 것이다.
스파르타로 돌아가라 했지 않느냐? 왜 떠나와 위험을 자초하는가? 스파르타는 멸망했습니다. 도대체 누구 때문에? 제우스, 어둠의 망토를 쓰고 스파르타로 잠입했죠. 백성들이 장군님을 찾으며 살려달라고 신에게 애원했어요. 하지만 결국 안 오셨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전 운명의 두 여신을 찾아 스파르타를 구해내야 했거든요. 그래서 떠났습니다. 장군님이 마지막입니다. 전 믿습니다. 우리 조국의 형제들이 전쟁의 신과 영원히 함께 할 거라는 걸. 제우스! 고작 이런 방법뿐이었나? 갑자기! 나는 신들의 명령적이 듣지 않아! 지금 당장 내려와 내게 건배라, 제우스! 모든 걸 잃은 건 아니다, 크레이토스. 계속 나아가야 해. 네게 많은 것들이 달렸어. 난 절대로 피를 이길 수 없어. 승리는 너의 편이야, 크레이토스. 하지만 그 전에 네 운명을 네가 사로잡아야만 해. 지평선에서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네가 선봉을 맡아줘야겠어. 목적이 뭐여? 제우스의 죽음이지. 네가 약해지면 제우스는 너를 괴롭힐 거야. 네가 살아있다면 더 심해지겠지. 네가 죽으면 그의 형제인 하데스가 너의 영혼을 끝없이 괴롭힐 것이다. 제우스가 살아있는 한 네게 평온이란 없어. 네가 사랑한 너의 조국 스파르타를 태운 이 불을 절대로 잊어선 안 돼. 이 불로 너의 분노를 달구고 운명으로의 행보를 재촉해라. 우리가 일어설 때가 온 거야, 크레이토스. 이 전투는 다가올 대전의 서막에 불과해. 잊지 마라.
기다리고 있었다. 방해 말고 비키시오. 그릇된 일이기는 하나 너의 그 의지만은 대단하구나. 하지만 운명을 바꿀 순 없다, 크레이토스. 운명은 우리 여신들의 손 안에 있거든. 타이탄족이 대전에서 패하게 만든 것도 나, 그리고 널 여기까지 오게 만든 것도 역시 나다. 네 운명으론 제우스를 죽일 수 없어. 더 이상은 내 운명을 너희들 마음대로 못한다. 이런, 가이아의 감언이설에 걸렸나 보군. 날 방해하지 말고 비키라니까. 너는 우리를 항상 놀라게 하는구나, 크레이토스. 기억해라, 인간이여. 우리 운명의 두 여신보다 위대한 힘은 없으니 우리에게 도전한다면 오직 죽음뿐. 운명에 도전할 수는 없다, 크레이토스. 네 삶의 사건들을 조종하는 것은 바로 우리. 그리고 이제 그 삶의 실은 끊어진다. 너의 운명은 우리 것이다, 어리석은 인간이여. 우리들은 네 삶을 끝낼 수도 있어. 더 살게 해줄 수도 있어. 기억을 되살려라, 크레이토스. 아레스와의 일전에서 너한테 승리를 안겨준 검이 기억나지 않나? 그게 없었다면 그날 죽은 건 아레스가 아니라 너였을 거야. 우리는 네 과거를 바꿔서 미래를 만들 것이다. 이것이 운명의 두 여신의 힘이다. 두 여신의 힘이다, 크레이토스. 어느 누구도 그 운명을 바꿀 수는 없어. 나는 그만 찢었구나, 크레이토스. 이 힘은 너 같은 인간이 감히 넘볼 수 있는 게 아니야. 네가 감히 숨이 넘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내게 도전하는 건가? 상관없다. 뭐이? 어떻게 이런 일? 운명의 두 여신이 너를 도운 건가? 정말 의외. 두 여신은 모두 죽었다. 내 너를 과소평가했고, 두 번 실수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는다.
그만해! 이러면 안 돼, 크레이토! 지금 나한테 대응하겠다는 건가, 아테나? 난 지금 너와 싸우고 싶지 않아, 크레이토! 하지만 올림푸스 수호는 내 임무야! 반드시 기억해. 너는 네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을 벌인 거다. 운명의 두 여신은 이미 나를 승자로 지목했어. 안 돼, 크레이토! 그만! 아테나, 안 돼! 대체 뭐 때문에 너를 희생하는 거지? 올림푸스를 위해서. 나의 목표는 올림푸스가 아니라 오직 제우스다. 제우스가 곧 올림푸스야. 이건 제우스가 자초한 일이야. 두려움 때문이었어, 크레이토스.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두려워했었거든. 대전쟁으로 인한 두려움도 있었고, 그 두려움 때문에 너를 죽이려는 거야. 자신의 아들을. 아들이라니? 제우스가 자기 아버지인 크로노스를 파멸시켰었던 것처럼 너 또한 같은 짓을 하려고 해. 아들이 자신의 아버지를 죽이는 건 절대로 안 돼. 그 말에 나는 아버지가 없어. 모든 신들이 널 부정할 거야, 크레이토. 대신 제우스를 보호하겠지. 제우스가 살아야만 올림푸스가 존재하니까. 만약 모든 신들이 내 복수심을 부정한다면 전부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나는 신들의 그늘 아래서 살 만큼 살아왔단 말이야. 드디어 신들의 시대를 마감할 때가 왔다. 명심해라, 크레이토스. 너는 시간을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다. 기다리고 있었다, 스파르타의 유령이여. 신들의 힘은 너무 강해. 우리는 그 상대가 될 수 없어. 모든 신들이 날 두려워합니다. 제우스는 힘이 없어. 아레스와 아테네는 죽었고 난 검을 되찾았지. 대전쟁의 승리자는 우리요. 이 시간에선 아니지만 우리 함께 비열한 신들을 무찌르고 올림푸스가 우리 앞에 무릎을 꿇도록 만듭시다. 같이 가요, 가이아. 나의 시간으로 말입니다. 승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보다 더 성대하기 어려운 적이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는 신이야. 인간들이 경배하는 존재이며 이 세계의 지배자다. 그 하찮고 더러운 쓰레기에게 당할 우리들이 아니란 말이다. 형제들이여, 우리를 분열시켰던 작고 사소한 불만 따위는 잠시 접어라. 손을 잡고 모두 함께 일어나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재앙을 물리쳐야 올림푸스의 승리를 선사하자.
내가 올림푸스를 파멸시키고 말 것이오!